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살결에 닿는 바람이 사뭇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올해도 절반이 훌쩍 넘어간 이 시점, 여러분들의 시계는 어떤 속도로 달려가고 있나요? 지금 제 앞에 흐르는 시간을 가장 빠르게 느낄 청년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눈부신 시간이라는 열정 가득, 감성 가득한 멋진 남자 데이식스의 영케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영케이입니다. 지금 시간 엄청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아, 그쵸. 예.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흐르고 있죠. 뭐, 이제 곧, 예. 이제 yeah. 곧 예, 국가의 의무를 다하러 아주 네. 멋진 예, 그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 네. 팬들은 뭐 다 아실 거고. 네, 그럼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마음은 아무리 다 잡아도 다잡히지가 않아요. 특히 가을에 들어가는 건. 아, 그런가요? 예. 아직은 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전까지 예, 최대한 뭔가 많이 하자. 그 정도? 좋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고 음악 얘기하죠. 음악 얘기. 아, 예. 뮤직. 진짜 그 사전 인터뷰 중에 영케이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이 언제예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지금이라고. 아, 예,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이게 좀 멋있기도 하고. 영케이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어떤 순간일까요?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영광스러운 예. 순간. 예. 왜죠?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 저랑. 네. 오. 아, 사실 진짜로 이거는 영혼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너무 영혼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흥얼거린 노래 거의 한 탑 10 안에 들 거예요. 아, 진짜요? 같은 베개가. 예. 제가 가사를 정말 못 외우거든요. 가사를 진짜 못 외우는데 그 후렴구는 언제 툭 쳐도 나올 수 있는. 아, 네.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진짜네. 어디서든 함께 있을 거라던. 야, 진짜네요. 네. 어쩐지 음악성 있어 보이더라. 아, 그래. 그래 뭐, 생겼나요? 아니 그 음악을 예 제가 들어보니까 직접 뭐 작곡하신 것들 들어보니까 네. 음악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멤버 전원이 이제 작사 작곡이 가능한 그룹입니다. 네. 우리 데이식스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영케이 지금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1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바는 뭐고 걱정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이제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자. 예. 네. 그냥 한번 해보자. 예, 있는 내 최대한을 해보자 인 거고 걱정하는 바는. 야, 저 무대를 혼자 어떻게 채우지? 얼마 전에 저희 그 세 명이서 유닛으로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있는데 야, 음악 방송이 그 다른 사람들 모니터 보다가 야, 저기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이 대기실이 되게 그 크잖아요. 대기실에서 그 다른 친구들도 뭔가 현장 분위기도 풀고 장난도 치고 막 그 함께 떠드는 그런 그 멤버들이 있는데 없으면 나 혼자 뭐 하지? 아, 또 그것도 있어요. 파트를 나눠 부르니까 쉴 구간이 있는데. 아, 그거 클 거예요. 이야, 야, 그거 클 거예요.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솔로 가수분들이 네. 엄청나게 존경스럽습니다. 앨범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끝까지 안아줄게. 네. 아니 너무 제목부터 울컥한다. 이 끝은 어디 끝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번 앨범 명이 이터널이라는 앨범이거든요. 네네. 이터널로 정한 이유가 끝까지 안아줄게가 먼저 타이틀곡 컨펌이 나고 그다음에 앨범 명을 저한테 한번 지어봐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타이틀곡이랑 연관지어 지어볼까다 끝은 그럼 뭐 어디일까? 끝은 뭘까? 막 이렇게 끝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끝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터널. 야, 지금 시기에는 뭐든지 다 짜네. 뭔지 알지? 지금 시기에는 뭐든지 다 짜라고. 다 이해해. 네, 영케이 씨가 또 플레이리스트 뽑아주셨는데 발라드만 선곡을 딱 해주셨어요. 네네. 보니까 주제가 입덕 유발 발라드. 아, 좋네요. 예. 이 곡들을 들으면 발라드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다. 아하, 좋습니다. 발라드로 다가가 보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2002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부활에서 네. 보컬로 이승철 씨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8집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 곡을 한번 콘서트에서
굉장히 우연치 않게 떼창을 했어요. 어, 저희 진짜? 마이데이 분들과 오, 진짜요?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 나 생각났다. 기억났어. 네버엔딩.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막 그 끝내지 말자 해다가 누군가가 막 이걸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드립으로 시작했군요. 네. 어, 예. 근데 갑자기 어느야 같은 일들 진짜 근데 마이데이 분들이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어 그래요? 진짜로 이거는 어. 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보다 조금 많이 잘 불러요. 네, 저희가 좀 쪽수로 많이 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그리고 계속 가요. 네. 계속 끊이지 않고 그대이기에 그리워하며 이거 네버엔 진짜 네버엔딩으로 와 했는데 어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준 곡입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이거를 준비하고 와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히트곡이니까 야, 가능한 게 아닌가. 이게 명곡이라서 네. 또 가능한 네. 거고 팬분들이 또 우리 데이식스 공연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네. 아는 노래가 나온 거야. 네버엔딩 스토리 끝까지 부르는 거지. 네.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 마음도 네. 너무 예쁘네요. 예쁘고 네. 애틋하고 그 순간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까지 왔습니다. 아 명곡 중의 명곡 테이의 같은 베개 2007년도 네. 발표한 노래이고요.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 속에 네. 원래 진짜로 노래방을 잘 안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고 싶었던 친구도 아니었고 막 음악을 하고 싶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나지 않았었어서 그리고 집에서 TV도 잘 안 봤어요. 오, 그래서 요즘 노래도 잘 모르고 하는데 뭐 초등학교 고학년 뭐 그 지금부터 가니까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고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그때 갔는데 진짜 아무 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음악을 다운받아 듣지도 않았고 근데 가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맨 처음 연습한 곡이 가시였어요. 아 버즈의 가시. 예.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대 기억해. 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베개요. 아 노래방을 위해서 연습을 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까 대충 불렀었는데 네, 선배님 앞에서 부르게 될 줄은 살면서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네. 근데 아까 조금 못 부른 것 같아서 이왕 부른 거 좀 네. 많이 불러봤으니까 조금만 더 잘 불러보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저는 너무 좋죠. 아 예. 아. 똑같은 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어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 면회 가고 싶네. 이제 데이식스가 공연을 많이 하고 라이브를 또 잘하니까 또 전부 다 음악성 있게 작편곡을 다 하니까 같은 베개를 리메이크를 한다면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그렇지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게 아. 그냥 미는 듯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약간 락발라드 느낌으로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예.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어, 예. 이런 식으로 좀 밀고 어, 약간 반항기 있네요. 좋은데요? 지금 느낌이 싹 나 오늘 안 잘 건데 왜 베개 베라고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싹 어, 느낌 좋은데요. 나중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영케이 씨와 함께 발라드의 민족 아 재밌게 꾸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 저희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는 0K만큼 멋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아 정신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게도 다녀오셔서 네. 아까 이터널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네. 끝이 아닌 그냥 통과점의 시작으로 다시 이어지는 아주 멋진 브릿지 역할로 네. 예, 이 시간이 잘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를 하면서 네. 다시 만날 시간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르게 잘 큰 청년 영케이가 선곡해준 플레이리스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도 다음 주에 또 다른 분과 발라드의 민족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 영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